그 검사들이 뭐 4급 서기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데, 대한민국 어느 4급 서기관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근데 검사들은 뻔뻔스럽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릴 건다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뭐, 자꾸 뭐 잘못됐네, 어떻네, 자기들이 검찰 개혁 못 하겠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그 도둑놈심 보여요. 그거 일단 지금 이프로스가 난리 났습니다. 아, 예, 이프로스. 이프로스 난리 나갖고 아까 우리 장윤진 기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댓글 135개 달렸는데 이거 갖고 뭐 많은 평검사들이 난리가 난것 같이. 여러분들 이프로스라는 건 검사가 영어로 프로시큐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메일에 이자에 프로시큐터 네. 그래갖고 검사들 이메일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E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인터넷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게시판 그런 거니까 이제 거기 E플러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참 거기에서 지금 처음에 시작은 이완우 검사 제주지검 네, 이완우 이완우 검사 검사의 어떤 뭐 추미애 정치가 뭐 검찰을 덮었다로 시작해갖고 최재만 예. 최재만 씨가 뭐 응원한 뭐 나도 뭐 커밍아웃 한다 커밍아웃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여기저기서 정의도가 댓글 달고 여기서 막 댓글 달면서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현재 상황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조선일보가 마치 검사들이 모든 검사들이 추미애를 비판하는 것 네, 같이 뭐 얘기를 했는데 130명이나 뭐그 136개의 댓글이 달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사들이 2200명입니다. 그러니까 6%가 댓글 달았어요. 저는 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 글을 쓴 이완우 그 검사 이완우가 어떤 검사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완우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과거 네, 과거 이력인데 그 자기 지인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2주간 구금을 한그 네, 검사죠. 네. 피의자를 2주간 구금하고 면회까지 못하게 하면서. 근데 이 얘기는 쏙 빠지고 다음날 이제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을 보면은 이완우 검사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완우 검사의 글에 뭐가 그 주장밖에 없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장관님이 하시는 검찰 개혁이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잘못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 이게 끝이에요. 왜 잘못됐는지 그 구체적인 없어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뭐 좌표를 찍었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니 자신들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좌표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완우 검사 그다음에 그게 또 두둔하고 나왔던 최재만 검사 이 최재만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최병렬 씨 조카라고 하잖아요. 조카. 예. 뭐 그랬던 분이고, 이완우 검사는 그때 문제 있었던 분이고. 검사하는 일을 최재경이한테 배웠던 게 네. 최재만이에요. 뭐, 뭐. 그러면서 뭐 자기도 뭐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대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뭐 댓글이 130개 달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댓글 단 사람이 정희도 검사, 뭐그 다음에 강백신 검사, 그 다음에 정유미 검사, 그 다음에 또 누구인지, 뭐니? 안성민 안성민 검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요. 정의도 검사를 얼마 전에 예 여기에도 등장하셨던 분이죠. 네. 왜그그 정의도 검사 그 문제가 됐던 그 정의도 검사고 정유미 검사는 윤석 그저 추미애 장관을 보고 멍부라고 그랬어요. 멍부 멍청한 멍청한데 부지런한 상관하고 상사라고 멍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그 당시 그 신천지 사건 때 네. 그 검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라고 지시 내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면서 멍청한 짓인데 그걸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가장 최악의 상관이다라고 썼던 사람이 정유미 검사예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는 조국 전 장관 이제 그 하고 있는 그 재판하고 있는 그 강백신 검사. 그다음에 그 안성민 검사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댓글 달고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이 다그 한통 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댓글 달고 박수 쳐주고 뭐 잘했네, 뭐 찬성하네라고 하고 그 숫자가 다 합쳐서 130개인 거예요. 그 검찰은 검사들 2200명이에요. 네. 그건 6% 정도만 아니, 달았거든요. 6%도 아닌 게 같은 사람이 아, 여러 여러 번 여러 개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136개가 다 각자가 달았다 그래도. 그리고 검언유착 관련해갖고 한동훈 검사 당시 수사하는 거 부적절하다 의견 냈던 천재인 검사도 여기 댓글 목록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프로스가 많이 변하는 게 네. 과거에는 이 프로스가 어떤 장소로 활용이 되냐면 고위직 검사들이나 퇴직하는 검사들이 나 퇴직하니까 개업하기 개업한다 그러면서 이 프로스에 사실상 이렇게 PR하려고 글을 하나 정도 쓰면 네. 고생하셨습니다. 검사들 막 이러면서 막 박수 받으면서 이프로스가 이용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게 정치 토론장 같이 변절이 그렇죠. 됐어요.
딴 때는 조용했던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네.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사가 감히 어떻게 이런 걸 올립니까? 공무원이 어디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요. 검사니까 이 정도로 올리는 건데 자기들이 얼마나 이 그 열린 공간을 누리고 있다는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검사들이 뭐 4급 서기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데 대한민국 어느 4급 서기관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근데 검사들은 뻔뻔스럽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뭐 자꾸 뭐 잘못됐네 어떻네 자기들 검찰 개혁 못 하겠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그 도둑놈 심보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자기가 감찰 기관 중에 대전 그다음에 자기 네. 고검 전국 순회를 이어 나가 간담회를 하겠다 전국 네. 검사들과의 이 자체가 항명을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직접 만나서 그렇죠. 바람을 넣는 거죠. 네. 직접 간대도 딱 대전이잖아. 가장 자기 측근들 뭐 이복현부터 네. 해갖고 뭐 다 있는. 그러니까 이복현 이런 사람이 다 뭐냐면 윤석열 라인에서 네. 행동대장급.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데를 가가지고 쫙 가서 가오를 한번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네. 이거는 사실 목표가 뻔해요. 그냥 같이 야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네. 마지막이라도 한번 하자. 으쌰으쌰. 그리고 뭐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에 그게 있잖아요. 진천. 진천에는 법무연수원이 있죠. 네. 거기에는 특수부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전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고향이 공주예요. 그러니까 본적지죠. 이 사람 산 계속 살기는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부친이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충청권에 대한 사전 표밭 따지기 또는 충청권에 대한 어떤 이런 너무 나가신다. 봐봐. 그 이성재 의원이 뭐 너무 나갔다니까. 벌써 표밭 따지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 근데 앞에서 네. 그 검찰 가족들의 등을 두들겨줬다 얘기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네. 저는 진짜 정치인인 줄 알았어요. 다 같이 정치인이잖아. 검찰 손가락 하트로 거의 민주당 대 검찰 그렇죠. 야당의 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에요. 총장이에요. 야당 총장. 손가락이 좀 이상하더라. 야. 손가락에 왜 소지가 있는 손가락이더라. 이거. 근데 이 조중동 이어 신나갔고요. 이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이 글 하나 갖고 마치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와야 될 것 같다 난리를 치고 검찰들 135개의 댓글 갖고 마치 모든 검사들이 추미애에게 뭐 잘못하고 있다 항명을 할까 이런 부추기는데 사실상 저는 언론들이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가장 여태까지 조중동의 가장 큰 힘은 검찰 권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으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어떤 조직의 그렇죠. 조직과 아직 이렇게 교류가 없는데 자신들한테까지 칼끝을 세울까봐 그렇죠. 완전 그 그렇죠. 갈아놓은 텃밭이잖아요. 검찰과는 그 법무부를 계속 그 까는 기사를 쓰면은 그렇죠. 기소 안 당하지만 그렇죠. 검찰 가면 기소당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조중동이 이렇게 끝까지 검찰 개혁에 검찰 편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누렸거든요. 많은 것들을 얻어 누려왔죠. 그러니까 검찰이 앞으로 개혁이 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기네가 가장 큰 힘을 믿었던 검찰의 기득권을 자기네들과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언론은 끊임없이 법무부 장관을 흔들고. 그러니까 이번에 댓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몇몇 검사들의 이런 반응들이요. 이 사실 이제 자기들끼리 지금 뭐 글 올리고 댓글 달아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검사들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댓글 다 합쳐서 130개 같은 사람이 여러 개가 달기도 하고 침묵하는 다수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 이문정 검사가 이번에 이 프로세스에 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네. 이 글을 보면은 그 댓글창에 오히려 기존의 검찰을 비호할 때와는 완전 다른 내용의 댓글들이 달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BBK 수사 우리도 못한 거 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뭐 자성의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줄 아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국민과 검찰들의 어떤 괴리감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문정 검사 윤석열 총장 감찰에서 배제돼 있어요.
지금 감찰도 못 나서고 있고, 근데 검찰청 내부에서 뭔 말이 나오고 있냐면, 감찰 연구관으로 왔으니까, 임은정 검사는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검 쪽에서. 연구관 해라. 연구관이니까 연구관 해라.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윤석열 때 연구관 하면서 수사 직접 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부패 연구관 뭐, 그쪽에. 그죠. 반부패 뭐 선임 연구관. 선임 연구관 해놓고 직접 조국 수사한 새끼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다. 나는 웃긴 게요, 솔직히. 네. 검찰들 이번에 댓글하고 그런 거 다 봤어요. 네. 일반인 틀이랑 뭐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막 댓글 싸움하는 거 쫙 많이 다는 거 보잖아요. 네. 그 막 뭐 욕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나마 또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네. 있고 그런데 검사들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우아하게 뭐 존경하는 뭐 막 이렇게 좀 그런 말도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당신도 정치 검사일 뿐이에요. 막 비꼬고. 네. 유치하더라고. 난 좀 검사들이라 그래. 좀 말도 좀 멋있게 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싸우는 거야. 감정 싸움. 딱 봐도 그래 감정이 있어. 그쵸? 누가 봐도 그래 감정이 있는데 야, 이거 좀 검사들 아주 실망스럽더라고. 나는 그. 임은정 검사한테 이제 후배들은 당신을 정치 검찰로 보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 정말로 그분들이 봐서 그런 거고. 그렇죠. 국민들이 아니, 볼 때는 좀 다르죠. 언제는 뭐. 그 임은정 검사 지들이 칭찬했나? 그렇습니다. 맨날 뒷담화 깠잖아요. 맨날 뒷담화였어. 이거 임은정이 뭐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뭐 미친 뭐라고 그렇게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과 지금 대놓고 갖고 싸우는 거 같아요. 임은정 검사 정치할 거라고 얘기했던 검사들 지금 다 정치하고 있어요. 지들이 검사. 김웅. 임은정 검사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와, 뒤에서, 지금 막 뒷말이지만, 네. 뒷말을 10년을 넘게 그러니까요. 달고 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 모르게 뒤에서만 싹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가, 저기, 불만을, 그러니까, 뭐,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그 부장이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얘기해줘가지고, 그 말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진짜. 아니, 저는 뭐, 많이 들었어요, 저기, 그. 2분 남았습니다. 예. 네. 아, 왜요? 그래요? 왜 그러면, 네. 우리 너무 오래 하니까 우리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딱 10분. 네. 점점 텐션이 올라오고 있는. 막 한층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편하게 하십시오. 네. 3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진 검사장 같은 경우에, 네. 그냥 저한테도 그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임은정이는 정치할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정치 쪽에 발을 먼저 담그신 부분 이분이세요. 이분이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 공천 심사위원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맨날 사실 그 임은정 검사 되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많아요. 이제 지금 뭐 말을 다 못하겠어요. 유상범 씨 형이죠. 네.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정치하고는. TV조선에서 세븐 진행하고 있고. 본인들은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얘기하시던 분들, 그러면서 뭐 임은정 검사나 서지영 검사 이렇게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일일이 이름 까면은 진짜 아우. 근데 진짜 보면 제가 검사들이 뭐 저런 글 쓸 수 있죠. 네. 각자 뭐 자기 생각이 또 검사들을 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좀 배운 사람이고 공부한 사람들이면요. 공부를 안 하고 아이들도 잘못하면 미안하다는 소리라고 반성을 합니다. 얘네들은요. 이명박이 구속이 되고 검찰들한테 김학의가 구속이 되고 여태까지 본인들이 검사들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감춰지고 덮여지고 이미 세상이 다 알아요. 그 누구도 우리 검찰 조직에 대해서 자성의 글이 올라오지 않아요. 웃긴 거죠. 제가 보면. 반성할지 모르는 조직은 발전이 없어요. 네? 오로지 윤석열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왜 이런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법무부 장관 비토하는 글들은 올라오고 진짜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정치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지 않는 자체만 봐도 검찰 조직이 얼마나 앞으로 더 개혁을 해야 되는지 진짜 절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